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그에 대한 지지를 거두시겠다면 저는 이런 없이 정치인선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저는 정치를 할 의사, 능력이 없습니다. 뭐 계획도 없습니다. 어제 대검찰청 15층 회의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05분 동안의 기자간담회를 마치기 직전 양복 상의를 벗어서 손에 들고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흔들리고 있느냐라고 되물었습니다. 청와대가 검찰을 흔들고 있다고 반박한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와 민주당이 곧 움직였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여당 의원들을 심야에 조용히 만나 비밀회동을 갖는 등 검찰과의 눈치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곡히 호소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자, 해외 출장에서 조기 귀국한 이후에 12일 동안 숨죽이고 있었던 문무일 검찰총장. 자, 이 문 총장의 발언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도가 셌습니다. 그야말로 청와대를 들이받은 모양새가 아니냐 이런 지금 평가가 많거든요. 양재열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사실 공식 기자회견을 저렇게까지 길게 했던 기억이 저는 없어요. 물론 그렇죠. 간간이 뭐 여러 가지 뭐 항명을 하면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든가 아니면 짧게 성명을 내는 경우에 있어도 기자회견을 거의 2시간 가까이 했다는 거고 또 네. 기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뭐 정치권에 항상 휘둘려온 게 검찰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본인이 일어서서 옷을 벗어 흔들면서 이게 흔들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흔드는 쪽이 문제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럼 지금 정권도 흔들고 있다는 얘기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문 총장의 얘기는 지금만을 가리킨 건 아니고 역대에서 계속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였지만 네. 시점이 그렇다 보니까 항명으로 비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셨죠. 아니 더군다나 구장욱 차장 네. 저기 이 지금 문무일 총장이 꺼낸 이야기, 긴 이야기들 중에 네. 핵심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청와대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가치들을 또 문무일 총장이 꺼내서 이야기를 이용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문 총장이 지금 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것 중에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가 된다. 네. 그러니까 가장 민주화된 정권임을 자부하고 있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라는 것이 오히려 민주주의에 좀 위배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청와대의 어떤 이제 추진하는 모습에 네. 정면으로 좀 반기를 드는 이 모양새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건 좀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형사사법체계에서 민주주의는 사실 우리가 민주주의를 갖추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애썼던 여러 가지 역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재판을 할 때 네. 옛날에 보면 우리는 뭐 원인재판이라고 하잖아요. 네. 유죄를 네가 알렸다라고 수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해야 되라고 재판까지 다 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게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이게 기소할 수 있는 권리하고 수사할 수 있는 권리를 떼내고 검찰은 기소만 하고 법원에서 재판하는 형태로 바꾼 게 사법 영역에서 민주주의가 근데 지금 문무일 총장이 얘기한 민주주의는 사실 정치적 의미로 쓸 때 일반적인 상황에서 민주주의하고는 조금은 다른 결입니다. 사실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제 광주 문제를 꺼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제 문 총장이 광주 제일고를 하고 광주 출신입니다. 네. 본인이 이제 사실은 그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재수를 했어요. 네. 그때 5.18이 바로 일어났습니다. 이제 재수를 하고 아마 본인의 친구들 중에서도 희생된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문제를 꺼내던 이유가 마지막에 사실은 이 말을 못 이으면서 굉장히 울컥하면서 말을 끝내지를 못했어요. 네.
그런 거를 이야기해 보면 사실 문물총장이 뭐 다른 지역 출신이거나 그 네. 경험이 없는 사람이면 이 이야기를 꺼낼 수는 없었겠죠. 그렇죠. 이 이야기를 꺼내든 것은 바로 현 정권의 어떤 정신적 고향 그걸 네. 저는 직접적으로 건드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게 있어서 이 호남, 특히 광주는 권력의 원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에 광주에서 정계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고 대선 불출마까지 선언하면서 정치적인 위기에 대처하기도 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다시 대선 행보에 시동을 걸었던 장소도 바로 광주였습니다. 저에 대한 지지를 거두시겠다면 저는 미련 없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예선에도 도전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네. 광주가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주 의미가 있는 장소인데 문무일 총장에게 역시 광주란 뗄래야 뗄 수 없는 장소잖아요. 네. 문 총장이 이제 고려대 법대를 이제 진학을 했는데 네. 아마 거기서 학생 운동을 본인이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마 이제 법 쪽에 뛰어들면서도 여러 가지 어떤 사법 민주화를 위해서 많이 어떤 운동들을 했어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광주 문제를 마지막에 꺼내든 이유는 결국 자신의 주장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민주주의 뿌리에 근착하고 있다라는 걸 네.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즉, 국민, 어떤 공권력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사실 본인은 광주에서 목격을 하고 또 그 자신의 친구들이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 주장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검찰의 기득권을 수호하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원칙, 즉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저는 광주 문제를 꺼낸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 원칙과 광주의 기억을 꺼내든 문무일 검찰총장의 이 반발에 청와대와 민주당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그 느낌, 감정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굳이 논란을 키우지는 않겠다라는 것이겠죠. 대신해서 조국 민정수석은 심야 회동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총선 불출마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지금 그렇게 얘기할 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냥 놓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검찰은 입이 있더라도 그냥 있는 게 좋은 방법이지 여기에서 균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면은 검찰이 정방을 더 국민으로부터 더 버림받을 소지도 있다 생각합니다. 예. 최진봉 교수님. 예. 그러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민주당이 입장을 낸 건 아니지만 지금 저 내용만 들어봐도 속으로는 여당 내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따로 가겠다라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이제 검찰이 보여준 모습들에 대해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조금 격양된 분위기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어제 양복을 벗어서 흔든 모습이 저는 현 정부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검찰 조직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잖아요. 기자가 질문을 한 거 아니겠어요? 네. 경찰이 중립을 지키지 못해서 이런 사태까지 온 거 아닙니까? 얘기했더니 그런 행동을 했거든요. 그 말이 네. 결국 지나온 정권에서도 계속 검찰이 어쨌든 정치 권력에 휘둘려서 네. 올바로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하고 수사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한 답변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런 행동 자체가 현 정부까지도 포함하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서운함이 묻어있다고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당 의원들 같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문무일 총장이 저렇게 어쨌든 거부하더라도 큰 틀에서 뭐 여러 예컨대 뭐 경찰 조직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집어넣는 부분은 논의가 가능하지만 검찰개혁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네. 하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또 움직였습니다. 아주 조용히 움직였는데 심야에 회동을 했어요. 부글부글 끓고 있을 민주당 의원들을 만났군요. 네. 그 이제 뭐 그 문무일 총장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끓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네. 5월 9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KBS와의 대담에서 이 조국 수석에 대해서 역할을 좀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패스트 트랙으로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올라가긴 했지만 제도적으로 완성되는 데까지 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말 그대로 대통령의 어떤 그 지시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국회에서 이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조국 수석이 이 사개특위 위원들과 이제 만났는데 네. 마침 만나는 시점이 문무일 총장이 이 장시간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만나다 보니까 네. 아, 뭔가 이제 청와대와 아하. 여당이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어떻게 뭐 오비 일학일 수 있지만 이 시점상으로 보면 상당히 좀 예민한 시점에 만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조국 수석이 이 문무일 검찰총장의 반발 움직임이 신호가 계속 나올 때부터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뭐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순하게 대응을 했는데 지금도 그래도 신경은 많이 쓰일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사실 이 사법개혁안이 행자부와 법무부가 논의해서 만든 안입니다. 그렇죠. 어쩌면 검찰은 배제가 됐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검찰의 어떤 집단 반발이 상당히 우려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조국석이 사실은 출마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뭐냐면 저는 배수진을 친 걸로 봐요. 아하. 즉 뭐냐면 나는 여기서 반드시 사법개혁을 다 끝내겠다. 끝내겠다라는 아하. 배수진을 친 것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시각차가 많습니다. 뭐냐면 지금 문밀총장 입장에서 보면 검찰이 왜 정치적으로 흔들리느냐. 결국은 인사권이나 이런 것들이 정치 권력에서 좌우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자, 그러면 네. 경찰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인사권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독립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네. 주장하는 반면에 지금 현 정부의 개혁안은 자, 검찰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럼 검찰의 권력을 빼앗아서 공수처한테 나눠주고 경찰한테 나눠주고 해서 검찰을 어떤 면에서 보면 개혁을 하겠다. 이런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관점이죠.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균형이 깨진다. 권력에 있어서. 네. 그러니까 서로 어떤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정말 서로 간의 인식의 차가 너무나 큰 상황이죠. 네. 3시간 넘게 이루어진 이 조국 수석과 여당 일부 의원들의 비밀 회동에서는 당연히 문밀 총장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뤘습니다. 그와 덧붙여서 이 조국 수석의 출마 얘기도 자연스럽게 오고 갔는데요.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배수진을 친 조국 민정수석의 답변 불출마였습니다. 저는 뭐 조국 수석에게 무슨 정치를 권유하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예. 그런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이렇게 맞춰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를 할 의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획도 없습니다. 저도 조수석이 뭐 내년 총선에 차출되었고 부산으로 출마를 한다 이런 거는 0.00001%의 가능성도 없다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고 영으로 해주십시오. 최 교수님, 예. 그러니까 문무일 검찰총장이 작심 항명을 한 날, 그날 또 조국 민정수석은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예. 지금 이현정 의원께서 나는 이 사법개혁을 모두 끝마치겠다라는 배수진이다 이런 의미를 설명해 주셨는데 예. 아니 그런데 예. 여당 입장에서 보면 예. 지금 부산 출마 플랜까지 다 지금 짜놓고 말도 흘려놓고 했는데 예.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겠어요. 내년 총선. 부산.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부산 지역에서 출마하신 분들은 네. 조국 수석이 출마해 주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분위기 뭐 쇄신이나 아니면 이렇게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조국 네. 수석이 갖고 있는 인지도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래서 부산을 출마해 주면 조국 수석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에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분위기가 되니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이나 조국 수석의 입장을 보면 사법개혁이 중요한 어떤 과제다 이런 인식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출마를 뭐 제가 볼 땐 0%다 물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것도 뭐 유동적이라고 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로 봐서는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만은 네. 사법개혁이라는 부분이 이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아하. 것 같고 조국 수석을 그것 때문에 민정수석에 불러왔는데 네. 그 임무를 완수하기 전에 나가게 되면 결국 아하. 흐지부지 될 수 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총선보다 사법개혁이 더 무게를 무게감을 두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알겠습니다.